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찜통더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홍천 CJ 대한통운 택배차가 와서 이 화물들을 가져갈 건데요. 날씨가 덥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은 늘 빠른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작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주하게 움직여서 농산물들을 포장을 하고 발송 준비를 마쳤는데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쯤 됐습니다. 지금 마당에는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 속대와 매옥수수를 마당에서 말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바람이 조금 불 때는 자연 건조하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매옥수수고요. 그리고 옥수수 속대입니다. 또 이쪽 거는 흑찰 옥수수 알갱이를 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있는 것은 하얀 옥수수 속대인데요. 요것은 흑찰 알갱이를 따면 이런 하얀 옥수수 속대가 남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 건조를 하고 손질을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한방차 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 자주색으로 보이는 이 매옥수수 속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날 손질을 하고 또 손질이 된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이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주로 치통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서 한방차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얀 옥수수 속대가 남게 됐던 그 옥수수가 바로 이 흑찰 옥수수입니다. 흑찰 옥수수는 뻥튀기를 해서 드시면 아작하고 맛이 좋고요. 터진 게 별 모양으로 튀겨집니다. 일반 옥수수보다는 작은 뻥튀기가 되는데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밭둑 오고 가면서 캔 우슬인데요.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자연산은 한 번에 많이 채취가 안 되고 눈에 띌 때마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오늘 햇살이 좋아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리고 있는 매옥수수 속대는 저희 집사람이 또 작두로 다 자르고 손질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2kg, 3kg, 5kg, 10kg 또 많은 판매를 하는 쪽에서는 20kg를 주문하시는데 그때는 또 포장을 큰 포장으로 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갱이를 따고 남은 그런 상태이지 손질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마르면은 그때 손질을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은 매옥수수인데요. 생옥수수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려서 인테리어용 그리고 어린이 학습용 또 장식용 또 뭐 기타 용도로 주문하시는 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예쁘고 보기 좋아서 가끔 주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것도 자연 건조를 여러 날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 그러니까 택배 준비도 마쳤고 잠시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저쪽 편에 있는 밭에 무청 시래기 전용 무씨를 어제 심던 거 조금 더 심고 또 밭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농산물들을 포장하고 또 우리 홍천 신선농장의 마당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농산물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얼른 보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